주장 문제는 자 다시 한번 우리 다른 해설 강의하면서 쭉 했는데 한번 더 점검 좀 해보게. 이건 후반부도 아니야. 그래 3등분 해봐. 네가 누누아 3등분 해봐 다시 한번. 3등분 했어? 그중에 어디가 제일 중요해? 어디가 제일 중요해? 마지막 3분의 1. 이건 절반도 아니야. 마지막 3분의 1이야. 수능 기준으로, 최근 수능 기준으로는 단 한 차례 한 5년, 6년, 7년 동안 한 차례도 안 벗어나고 마지막 한 세 문장 안에 다 있었다고요. 알겠지? 그럼 나 이제 넘기기 전에 너도 봐봐. 어디서 아, 나 이쯤부터 읽어야 되겠다는 부분 찾았니? 나 여기서부터 읽었는데 일곱, 밑에서 일곱 번째 줄 후반부 3분의 1. 더군다나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잠깐 얘기 좀 볼래? 그 선생님 지금 짚어준 밑에서 일곱 번째 줄 If you can answer 그 전에 뭐가 떴어? 뭐가 떴어 쭉? Question 질문이 떴잖아. 그럼 질문은 소재 전달이고 질문했으면 뭐 해야 돼? 대답해야죠. 그렇지 물어봤으면 대답해야죠. 그럼 대답 부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지나 주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아 후반부에 나와있는 이 부분이 뭔가 요지나 주제 역할, 대답 역할을 하면서 요지나 주제를 전달하고 있겠군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됐어? 됐어? 한번 해볼게. 봐봐. 아이고 더군다나 얘들아. 뭐 얘들은 또 처음 들을 건데 잘 체크해놔. 나머지들은 다 알 텐데. if는 뭐 아니면 뭐라고요? 주제 아니면? 예시요. 진짜 입이 닳도록 얘기했습니다. if는 뭐 아니면 뭐? 주제 아니면 예시요. 근데 봐봐. 만약 you can answer yes to either question. 자,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네가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너는 아마 이럴 거다. 그럼 이건 누구 생각이야? 너 이럴 거야. 누구 생각이야? 글순이의 생각 아니야? 그렇지. 형 합쳐봐. you may be trying. 넌 아마 시도하고 있는 걸 거야. To feel good, 기분 좋으려고. 근데 뭐에 관해서 기분 좋으려고? About yourself, 너? 자신에 대해서 네가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야. 뭘 통해서? 이상하다. 뭘 통해서? 너의 아이의 운동? 자, 스님의 accomplishment는 사전상의 뜻은 성취라고 해서 성취라고 해도 돼. 근데 그게 좀 마음에 안 와닿을 때가 있어. 그때는 뭐야? 성공. 뭐든 좋아요. 성취도 좋고 이건 성공이 좀 더 좋을 것 같아. 네 애가 운동으로 성공하는 걸 통해 네가 기분 좋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서 너는 누굴까? 너의 아이라고 해서 너는 누구야? 부모님이지. 그렇지. 근데 이게 뭐래? This is very common problem. 이게 뭐래? 문제래. 그럼 이게 문제제기지. 그럼 또 물어볼게. 이제 P라고만 쓸게. 문제제기했어. 뒤에 뭐 나와야 돼? 해결책 나와야지. 그렇지. 문제제기했으면 해결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솔루션. 되니? 명령문 떴다. 형광펜.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해라. Take an honest look. 아, and yourself. 네 자신을 솔직히 보아라. 이거 아니니? 됐어? 야야야야 뭐 애를 위해 그딴 소리 하지 마. 네가 너 좋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좀 솔직해져 봐. 이 얘기 아니니? 그래서 나 그만 읽은 거예요. 이걸 또 아까 얘기했지. 주장, 요지, 목적은 선택지를 안 꼰다니까. 이걸 고스란히 선택지에 번역만 있으면 나와 있어야 돼요. 가볼까? 자, 봐. 얘들아 고개 들어봐. 1번부터 핵심어 좀 골라볼게. 니네가 보기에 선택지 1번의 핵심어는 뭐야? 그렇지. 정확히는 전문가의 조언. 이게 해결책이었니? 아니었잖아. 아까 분명히 해결책은 뭐였어? 네가 너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너 자신의 기쁨을 위해 애들의 성공, 운동적 성공을 보는데 좀 솔직해져라 이런 얘기였잖아. 그치? 해결책은 솔직해져라 이거였어. 자녀가 다양한 운동을 접할 기회를 주고 핵심어 뭐야? 해결책은 뭐야? 다양한 운동.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 얘들아. 뭐가 문제였을 것 같니? 다양한 운동의 해결책이야. 그럼 문제가 뭐였을까? 그렇지. 얘가 하나만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측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 아니었잖아. 이해됩니까? 3번은요. 시행착오를 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럼 핵심은 뭐야? 시행착오. 그럼 애들이 시행착오를 실패로 받아들인다. 이게 문제였겠지. 근데 시행착오 할 수도 있던데 핵심은 아니었죠. 선택지 보면 안 나온 얘기였잖아. 4번. 운동과 학습 병행. 헛소리지? 정도 몇 번이야? 5번. 자기 기분을 위해 자녀의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닌지 뭐 해봐라? 돌아봐라. 아까 마지막 문장에 나와있던 얘기 맞잖아. 형 앞에 쳤던 거. 알겠지? 자, 이거 오답 간 건 없었고 딱히 몰린 오답은 없었고 쭉 퍼졌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주장은 어디 절반? 아, 어디 3분의 1? 후반부 3분의 1. 굳이 문장수로 따지면 한 마지막 한 두세 문장, 서너 문장 이렇게 잡아가시면 돼요. 됐죠?